안녕하세요, 슈님. 오늘 리뷰하신 바는 퓨마에서 나온 클라이드 올 프로인데요. 이름 좀 제발 좀 신경 써서 잘좀 지었으면 좋겠네요. 올스타도 아니고 뭐올 프로는 이게 뭔지 진짜. 아유. 그리고 이 클라이드 프레이저 이름 언제까지 쓸 겁니까? 조던 브랜드도 아니고 월트 프레이저가 퓨마 로우탑 신고 뭐 처음으로 좋은 신발 만들어준 거 알겠는데 요즘에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. 클라이드 드렉슬러는 아직 월트 프레이저를 아무도 몰라요. 좀 이거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. 클라이드. 그냥 이름만 붙여. 퓨마, 올프로. 그냥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. 꼭 앞에 클라이드를 붙이고 그래. 그래도 이 전에 신발은 RS 드리머라고 그나마 조금 이름이 좀 나아졌었는데, 그거는 국내 발매가 안 됐고, 해외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지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. 뭐, 사이즈도 별로 안 남아있고, 반응이 좋았나? 왜안 나온지 모르겠네요. 퓨마에서 요즘에 좀안 좋습니다, 행보가. 아, 선수들, 협찬하는 선수들, 뭐, 후원받는 선수들이 신는 걸로 치면은, 아, Cousins 갑자기 푸마 신고 다쳤죠. 트레이 영 퓨마 신고 반 시즌 뛰다가 갑자기 아디다스로 갈아탔죠. 그 다음부터 더 잘했기 시작했고, 데니 그린 결승에서 퓨마 신고 있었는데 정말 욕 먹었죠 많이. 아, 아마 트레이드 당할 선수 그 대상 1순위겠죠 레이커스에서는. 또 누구 있었죠? 런던가 그나마 한 게임 RS 드리머 신어줬었네요. 아, 또 퓨마 있죠. 망한 선수. 지금 퓨마에서 잘못 잡은 선수 또 있죠. 아, 칼 쿠즈마. 예. 언제 어디로 트레이드 당할지 모르는 칼 쿠즈마. 참, 퓨마가 잡는 선수마다 좀안 풀리는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아프네요. 돈꽤 많이 들었을 텐데. 예, 올 프로는, 디자인은 되게, 퓨마가 디자인은 항상 뒤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퓨마의 그 캐주얼한 신발들의 느낌을 잘 살려가지고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잘 가는 것 같아요. 그 아이덴티티, 그 정체성 하나는 꾸준히 잘 유지하는 것 같아서 좋고요. 예. 타임리스한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겠죠. 이좀 알록달록한 색깔도 있고 그런데 지금 뭐 사이트 가시면은 그 색깔은 아마 솔드아웃일 겁니다. 이거는 그나마 사이즈가 좀 남아 있고요. 지금 세일하고 있으니까 퓨마 공홈 한번 가보시면은 조금 더 정발가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살수 있는데 그래도 꽤 비싼 편이에요. 로우컷 농구와 퓨마인데 10만 원 이하가 아니면은 사기는 좀 선뜻 망설여지게 되죠. 그래도 그나마 이번 신발은 쿠셔닝이 지금까지 나온 퓨마 농구화 중에서는 제일 좋습니다. 아, 하지만 상대적으로 좋다는 거지 아주 좋은 쿠셔닝의 신발이라는 건 아니에요.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퓨마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봅니다. 이것저것 많은 거를 잘 이용했는데 동시에 좀 심플함도 잘 유지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이 어퍼가 전 제일 좀 걱정, 뭐랄까, 좀 불만인데요. 어퍼가 이렇게 니트 재질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, 이 니트 재질을 뭔가 더블 스티칭이나 좀더 쫀쫀한 니트 재질로 두툼한 부위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토박스 여기 토캡 부분이나 아니면 중요 부위만 좀 뭐, 퓨전, 퓨즈 코팅 같은 걸 하는가 그러면 좋은데, 이건 아예 이 니트 재질이 뭐냐면요. 가죽 신발이에요, 그냥. 가죽 신발인데 거기에 니트를 덮은 거예요. 이 니트를 덮은 거니까 이게 뭐야? 보이시죠? 아, 보이실려나? 이 안에 이거 가죽이에요, 그냥. 가죽 신발인데, 거기다 그냥 니트, 이거, 예. 가발 쓴 거예요, 가발. 그러니까 이게 왜 이딴 식으로 만들었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. 나이키에서는 코비 9에서 이런 식으로 니트 재질 그냥 붙였어요. 정말 아름다운 니트 재질을 이미 가죽 신발 있는데 그냥 덮은 거예요. 에휴. 그 퓨마는 이런 걸좀 고치면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많은 신발들이 니트 전체로 농구화를 만들면 이게 좀이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뭐 코팅 같은 걸 하거나 뭐 다양하긴 하는데 근데 부분 부분 뭐 코팅 같은 건 하고 그래도 니트 재질이 본연의 그 숨통트임, 그 통기성이랑 그 신축성 같은 걸좀 느껴지게 하면 좋은데 그게 전혀 사용되지 않았으니까. 아, 예. 아, 이 퓨마, 이 뭐라고 했죠? 예. 아, 슬레젠저는 아니고. 퓨마라는 동물이 있을 거예요 아마. 예. 암컷, 수컷, 표범 뭐 이런 거 따라서 동물의 왕국의 다큐멘터리 한번 다시 봐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예, 퓨마니까 퓨마라고 할게요. 이 인브로이더리 스티칭으로 된 거는 항상 잘한 거라고 봐요. 그리고 이힐 캡도 여기 거슬리지 않게 되게 말랑말랑한 가죽 재질 돼가지고 뭐 까칠까칠하고 어디 이렇게 피부 파우더는 그런 거 없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. 베이스가 지금까지 나온 퓨마 제품 중에서는 그나마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. 더 얘가 좀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아웃리거가 살짝이나마 있긴 한데 이거 좀 하려면은 좀더 크게 만들지
불안정하지 않아요. 지상구가 꽤 낮은 신발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건 없는데, 그래도 뭐 최근에는 르브론 18 같은 것보다는 확실히 더 안정적이긴 한데, 그래도 뭐 피크 같은 신발에서 나오는 이 괴물 같은 아우리거에 비해서는 많이 좀 아쉽죠. 예. 이거 좀 더 크게 만들어주면 좋았을 텐데. 지상구가 낮다는 데서 높은 점수를 주겠습니다. 아, 무게를 보면은 꽤 가볍게 나왔는데요. 꽤 가볍게 나오는 것 같았는데 꽤 무겁네요. 370g이네. 275 사이즈 370g이고요. 느낌은 되게 가벼운 느낌이에요. 그래도 핏은 퓨바가 아디다스 같은 바보 피팅이 아니라 여기 토박스 같은 게 크게 뭐 인터스텔라 공간이 아니라서 좋아요. 딱 좋고. 그런데 레이스 루프가 여기 정도까지만 내려와 줬으면 좀 더 타이트하게 이게 락다운 할 수 있을 텐데, 여기를 쪼이잖아요. 그럼 여기가 좀 이렇게 좀 공간이 생긴다고 할까? 버블이 생긴다고 할까?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사이즈는 볼이 여기가 뭐 카이리 시리즈나 코비 시리즈 새끼 발가락 낑기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반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, 저 같은 경우는 카이리 시리즈 카이리 1, 2, 3, 4는 5, 6까지도 다 풀 사이즈 업했어요. 한 사이즈 업해서 겨우겨우 신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이거 최소한 반업을 하셔야 돼요. 꽤 딱 맞습니다. 길이도 그렇게 넓은 게 아니라 가지고 정말 발가락이 끝에 날 정도로 딱 맞게 얇은 양만 신고 보호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신는 분이라면은 정 사이즈 가셔도 무난해요. 하지만 저는 최소한 반업 정도는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. 예. 하지만 이게 아무리 쪼이게 신더라도 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. 여기 아마 레이스 루프 따로 뚫어 가지고 쪼여 주는 게 좋을 거예요. 예. 이거는 좀 바보 같은 선택이거나 아니면 여기 이 버블을 좀 없애게 좀 더 납작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. 그게 참 아쉽네요. 이 쿠셔닝이 제일 궁금했겠죠. 쿠셔닝은 부스트 퓨마에서는 NRG라는 이름으로 부스트를 썼었다가 갑자기 쏙 사라졌는데 다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. 근데 보면은 부스트 여기 NRG라고 할게요. NRG NRG 폼이 전체가 아니에요. 여기 조그맣게 퍽이라고 할까요? 허키퍽처럼 이렇게 조그만 덩어리예요. 제가 보기에는. 근데 폼 재질이 워낙에 RS드리머 신어본 분들 알겠지만 폼 재질이 요즘에 잘 나와가지고 이름을 뭐 몇 번 바꾼 것 같긴 같은데, 예전에는 뭐 이그나이트 폼 같은 것도 있었고 폼 재질을 잘 만드는 퓨마여가지고 이게 꽤 물렁물렁하고 좋습니다. 힐 쿠셔닝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. 그러고 전족부도 느낌이 괜찮아요. 지상구가 낮으면서 쿠셔닝이 좀 있긴 한데 정말 얇거든요. 문제는 그 입기 전에 얘기해야지.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.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가운데 부분부터 여기 미드푸트 챙크 플레이트 같은 게 있어요. 플레이트 같은 게 있어서 여기 분명히 더 단단한 부분이 있거든요. 뭐 해부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뭔가 좀 더 단단한 플레이트, 예, 플레이트 같은 게 여기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어요. 똑똑하게도 퓨마는 다행히 아웃솔 바로 안에 플레이트 같은 게 있어서 다행입니다. 그래서 그런 만큼 쿠셔닝은 느낌은 체감 쿠셔닝은 좋은데, 그런데 인솔이 진짜 두툼해요. 올솔라이트 인솔 진짜 두꺼운 게 있거든요. 분리가 안 되지만 한번 조금만 들쳐서 보여드릴게요. 끝까지 뺄 수는 없어요. 끝까지 빼면 이거 인솔이 찢어지거든요. 보면은 와 진짜 두껍습니다. 진짜 두꺼운 올솔라이트 인솔이어가지고 이 인솔이 쿠셔닝이 한 20-30% 정도는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. 제 구실을. 그래서 힐 같은 경우는 그냥 착지한 둔탁한 쿠션이니까 확실하게 이 에너지 폼이 제 구실을 하는 게 느낌이 들긴 하는데, 전족부에는 그냥 아마도 정말 얇은 에너지 폼이나 아니면 그냥 폼 재질일 텐데 이렇게 지상구가 낮고 인솔이 쿠션이 거의 다 한다면은 처음에 이제 뛰어다닐 때 느낌은 괜찮은데 오래 신을수록 좀 뭐랄까요, 점점 더 바닥으로 납작해지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. 예전에 뭐 커리 시리즈나 그런 신발처럼. 그렇지만 뭐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지상구가 최대한 낮고 뭐 얇은 미드솔이나 인솔이 발 모양을 잡아주기만 하면은 쿠셔닝이 특별히 크지 않아도 좋다 그런 분들은 이 신발을 권장드리고요. 여기에 피벗 포인트 같은데 힘을 많이 줘가지고는 여기 뭐 두면이나 아니면 뭐 최소한 좀 반발력 있는 쿠셔닝이 필요하신 분이라면은 이 신발을 얼마간 신다 보면은 꺼집니다. 가라앉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. 힐 쿠셔닝은 참 잘 만든 것 같고요. 느낌이 되게 뭐랄까요, 하든 4?
하든3구나. 예. 하든3나 일반 부스트 신발들이랑 되게 비슷한데 그런 거에 비해서 가벼운 편이고요. 아, 부스트 이렇게 크게 그려 있는데 별 느낌이 이 뒤에 퍽 같은 거 하나, 이 디스크 하나 들어있는 거랑 차이가 없고 오히려 얘가 더 푹신푹신해요. 이폼 재질이랑 더 조화를 잘 이루어가지고 안 좋은 부스트 아디다스 농구화보다는 더 좋은 힐 쿠셔닝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, 또 아웃솔 접지를 보면은 이 전통 푸마 그 클라이드 월프레이저의 시그니처의 그 모양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요. 아, 이거 이 다양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 블레이드는 참 좋습니다. 그리고 트랙션, 아, 피벗 포인트가 있는 거는 더욱더 좋고요. 먼지 같은 거가 많이 붙을 정도로 아주 끈적끈적한 고무이긴 한데요. 그렇게 먼지에 많이 영향을 받지는 않고 접지가 꽤 준수한 편입니다.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게이 뒤에가 너무 이렇게 뭉뚱해가지고 이 모서리 같은 데로 뭐 조던 34 같은 걸로 이렇게 신었을 때이 끝에 밟았을 때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었던 분이라 있잖아요. 그럼 이거는 좀 피하셔야 돼요. 이거는 전체적으로 표면이 닿아야지 접지가 잡히는 느낌이어가지고 이 끝으로 끌리거나 이런 무브 같은 거를 좀 하는 분들은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.